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A 스포츠와 함께하는 역동과 감동의 하나원큐 K리그2 2023 6라운드 경기입니다. 오늘 부천 대 안양의 맞대결을 지금부터 서영욱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FC의 선발 라인업 확인해보시죠. 이범수 골키퍼입니다. 이용혁, 닐손 주니어, 이동희, 박형진, 김준영, 카즈, 김호남, 송진규, 카릴, 그리고 안재준 선수가 출격합니다. 이어서 FC 안양입니다. 박성수 골키퍼, 백동규, 박종현, 김영진, 위쪽으로는 김동진, 김정현, 황기욱, 주현우, 최전방입니다. 안드리고, 박재용, 홍현우입니다. 양 팀의 전반전 경기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부천FC, 오른쪽이 FC 안양입니다. 안양이 수원하고 순당 플레이오프를 했죠. 네. 연장전 종료 직전에 지금 셀틱과 있는 오영규 선수. 자, 부천인데요. 볼을 빼내고 밀고 올라갑니다. 한 번 더 쳐놓고 오른발! 자, 들어갔어요! 안재준! 한 번의 슈팅이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선발로 낙점 그자마자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증명해냈습니다. 네. 자, 지금 수비를 무너뜨리면서 볼을 탈출을 했고요. 자, 여기에서 안양 수비진이 높은 위치에서 차단을 못 시켰기 때문에 뒷걸음 네. 치는 과정에서 자, 골키퍼가 완전히 노출이 됐었습니다. 사실 저 위치에 만약에 또 이제 교체가 돼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벤치에는 야구 선수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크로스 길게 박지영 머리 안 닿았어요. 안드리고! 야! 잡아냅니다. 이범수. 박형진의 왼발! 오! 골대! 야, 이게 한 1-2cm만 아래쪽으로 꺾었어도 꼼짝없이 실점할 뻔했던 안양입니다. 예. 안드리고 카즈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낮게 깔아줬어요. 잡아냈고요. 뒷발로 보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막아냈었던 네. 김준영. 아, 완벽하게 좀 준비도 안 됐었고 과정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 안드리고 일단 벗겨냈고요. 오, 여기서 때렸어요. 안드리고 일단 예, 박재영 잡고 때립니다. 야, 들어갔어요. 와, 박재영의 원더골이 터집니다. 박재영의 올 시즌 리그 첫 골. 이렇게 동점을 만들어내는 박재영입니다. 야, 조나탄이 떠난 자리에 박재영이 안착합니다. 박재영 올 시즌 리그 첫 골입니다. 자, 지금은 사실 골문에서 거리도 좀 있었고 골과 박재영 사이에 네 명의 수비수가 있었거든요. 네. 야, 이걸 완벽히 무력화시키는 대단한 골이 나왔네요. 볼을 어렵게 네. 살려놓고 자, 다시 한번 안재준입니다. 안재준 속도를 내면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갑니다. 근처에 있는 카리렉이 전달 꺾어놓고 오른발! 야! 이게 벗어납니다. 오늘 안재준이 부천의 왼쪽에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자, 길게 김정현. 아, 네. 어렵게 볼을 일단 살려뒀어요. 안 뺏깁니다. 올립니다. 오! 들어갔어요. 안 때리고 역전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FC 안양의 안 때리고입니다. 김정현 선수가 일단 잘 버텨줬고요. 자, 지금 수비진들이 글쎄요 이상하리만치 길을 열어주면서 안 때리고가 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머리를 댈 수가 있었습니다. 볼을 빼앗겼고요.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양 팀의 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오른쪽이 부천, 왼쪽이 안양입니다. 계속해서 자기 폼 안에 두고 면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헤딩이라는 것이 당연히 신장이 중요하겠습니다만 타이밍도 그에 못지않게 그렇죠. 중요하고요. 주현우 달려가요. 여기서 나오네. 어, 나왔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어요. 그리고 안드리고 다시 한번 걷어냅니다.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요. 벗겨냅니다. 나오. 흔들었어요. 그리고 낮게 버티고 있었던 닐손 주니어. 다시 올립니다. 에더! 막아냈어요. 야, 이 박재용 선수의 높이는 새로운 안양의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운전으로 모두 내려왔습니다. 과연 이번엔 어떨지. 감겼어요. 자, 또 들어왔어요. 야, 박재용의 멀티골입니다. 이제는 박재용의 기록은 변수가 아닌 상수입니다. 오늘 경기 멀티골로 스코어의 격차를 두 점차로 벌리고 있는 FC 안양입니다. 지난 시즌 21경기 치러서 두 골 기록했는데 올 시즌 기회를 받자마자 본인의 가치를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드리고 박지용 선수가 오늘이 이제 K리그 25번째 경기인데 아직 풀타임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어, 네. 자, FA컵에서만 풀타임이 있었는데 자, 이겨내면서 오른발! 측면 연결시켜줬습니다. 뒤쪽 잡아놓고 일단
타이밍을 뺏었어요. 올려줬어요. 다시 한번 헤딩. 뒤쪽 주현우 크로스 보내줍니다. 머리로 돌려놓고 그리고 때려봅니다. 공격 안 끝났어요. 김동진까지. 야, 박산 쪽에서 볼에 대한 집중력이 상당히 좋은 안양 선수입니다. 감아줬어요. 더우, 네. 다리 닿지 않았고 뒤쪽 안 들이고 오른발 펼친 세컨볼 백동규 잡았지만 긴발 들려 있어요. 네. 저 기술을 한번 보여줬고 지금 뭔가 이렇게 팀워크를 통한 플레이가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좀 개인 플레이에 맡기는 것도 좋습니다. 예. 안지호 밀고 갑니다. 안지호 왼발. 꺾어뒀는데 여기서 김호남 오 살렸어요. 아니에요. 밀고 갑니다. 반대쪽 야구 있고요. 내줬어요. 하! 헤드트릭을 노려봤던 박지용 다음 기회. 자, 어떻게 보면 부천 홈팬들의 응원의 목소리보다 FC 안양 원정 팬들의 응원이 훨씬 커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빠져나왔고 안재준 보내줍니다. 자,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추격의 득점. 스코어 이제 3대2가 됩니다. 자, 한지호 선수의 만의 골입니다. 정말 누가 이길지 아직까지는 장담할 수 없겠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펠레스코가 만들어졌고요. 자, 지금 네, 안재준 쪽으로 시선이 많이 쏠리면서 한지호를 아무도 막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범수가 한 번에 길게 보내줬습니다. 헤딩 머리 안 닿았어요. 그리고 오, 때립니다. 네. 벗어나고 마는 안재준의 마무리. 오, 김윤도부터 연결이 됐습니다. 홍창범 돌아섰어요. 꺾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슈팅. 야, 들어갑니다. 쐐기를 박아버리는 문성우입니다. 문성우 데뷔전 데뷔골. 야, U22 카드로 투입한 문성우 선수가 아주 큰일을 해냅니다. 네, 이제는 다시 격차를 두 골차로 벌리게 되면서 아, 안양은 또 하나의 좋은 선수를 이렇게 발굴하려는 오늘 경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직전까지 분명 부천에게도 너무 큰 기회들이 아, 그렇죠. 많았는데요. 좋았어요. 잡아냈어요. 아, 이게 넘어갑니다. 안재준이 이걸 놓치고 맙니다. 문성우 선수인데요. 네. 자,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종료되었습니다. 상위권 경쟁을 노리고 있는 두 팀. 오늘 경기 안양이 원정길을 떠나와서 부천을 잡아내면서 올 시즌 계속해서 리그 무패 흐름을 이어나갑니다.